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눈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왜 가면을 썼는지 좀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일본 갔다 왔잖아. 일본 가서 사온 거 물품 중에 이게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쓰고 나왔어요. 아니, 쓰고 나왔어요. 그냥. 네, 쓰고 나왔습니다. 뭐딴거 없어요. 그냥 사왔기 때문에 썼습니다. 아, 사왔기 때문에 썼습니다. 일단 제가 며칠 동안 갔다 왔죠. 꽤 오래 갔다 왔죠. 여튼 그게 선물 자랑이라서 여러분 선물 자랑이라서 선물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선물이 아니고 물품 사온 거 일본에서 사온 거어좀 자랑질 좀 하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일본산입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재팬. 아, 메이드 인 재팬. 이거 좋아요. 근데 퀄리티 장난 아니야. 역시 일본 물품이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일본 가시면 사보세요. 괜찮음. 그리고 내가 또뭐 샀냐면, 이거 산거 아니고 이거는 선물 받은 거. 가오나시 양말. 이거는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여자친구가 선물해줬어. 귀엽죠? 그리고 학교 뭐지? 이 공책 하나 샀습니다. 공책. 공책 하나 샀어요. 공책. 그냥 공책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근데 종이 재질이 좀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촉감이 좋아. 촉감이 좋아요. 엄청 좋아. 이거하고 더불어서 펜. 이게 무슨 펜이냐면 이게 무슨 펜이냐면 지워지는 볼펜. 그래. 지워지는 볼펜.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나 이거 했는데 신기해가지고 샀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을 겁니다. 눈쟁이. 혹시 안 보이냐? 안 보여. 밝기가 하얀색 거라서 그런가? 좀 이거 좀 어둡게 할게요.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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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제가 지워 볼게요. 이 볼펜 뒤에 있는 이 하얀 걸로 지우면 돼요. 자자. 보세요. 지워져. 오이. 이게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요. 안 달아요. 달지가 않아. 달지가 않아. 오케이. 지워졌어. 볼펜인데 이거 지워져요. 여튼간에 일단은 공책하고 지워지는 볼펜, 그리고 일본산 파이로트 파이로트 만년필. 만년필 보세요. 만년필 촉이 이렇게 생긴 만년필. 제가 만년필 우리 집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샀어요. 이거 만년필은 써보면 알겠지만 만년필 촉감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또 빠지면 못 헤어나와. 아, 여러분 한번 써봐야 알아요. 이건 써봐야 알아. 그리고 제가 페북에 올렸듯이 고양이. 아, 왜 자동초점 안돼 있냐?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오랜만에 하니까 방송 세팅이 제대로 안돼 있네요. 자동초점 끄고 초점을 좀
뭐야 개판이구만 초점이. 냥. 냥. 이게 뭐냐면 그냥 서점이 아니고 패밀리마트 갔는데 이게 그 꽂혀 있길래 잡지 중에 꽂혀 있길래 처음에는 그 일본에서 유명한 그 성 19세 잡지를 사려다가 그 여자친구가 말려가지고 이거 샀어요. 귀여워가지고. 봐봐. 고양이 엄청 귀여워. 고양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막 고양이한테 고양이 막 그 머리에 뭐 얹어가지고 막 고양이 막 다 찡그리고 있어. 귀엽죠? 하여튼 이거 샀어. 이게 얼마였냐면 800엔 8,000원. 8,000원. 제가 5만엔 46,000엔인가? 50만원 환전해 갔거든요. 다 썼어. 그거 가서 개많이 썼어. 일본 가서. 그리고 일본에는 막 잡지 무료로 막 뽑아갈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들고 왔어요. 여행 잡지 같던데 그 이 잡지 중에 좀 잡지를 여러 개 들고 왔는데 이 잡지 중에 좀 귀여운 게 뭐냐면 시바가 막 소개해줘요. 막 여행 막 이런 코스 같은 거 소개해줘. 이런 거 소개해줘. 물론 여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냥 도쿄에서 놀았어. 여튼 막 이런 거 있대요. 근데 가지는 않았어. 그리고 또 막 잡지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뽑았어. 일본 잡지들. 이거 나중에 다 읽어보려고요. 제가 일본어를 못하거든요. 읽어보려고. 막 벚꽃. 아 나 이거 구글맵 쓰는데 그 구글맵에서 지도 켤 때마다 주변에서 벚꽃 축제를 하니까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계속 알림아 이렇게 빡쳤어. 나 못 간다고. 뭐 나 못 가는데 계속 이 벚꽃 축제 한다면서 구글맵에서 알림 와가지고 위치 어딘지도 정확하게 찍어줘요. 어떻게 가는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빡쳤어. 이런 거 편의점에 꼽혀있는 거 중에 막 이런 것도 있어. 로손이 그 편의점 중에 일본 편의점 여러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로손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로손에 있던 잡지 뽑았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또 일본을 갔다 오면서 사진도 몇 개 찍었죠. 사진도 몇 개 찍었어. 뭐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았어요. 사진을 많이 찍진 않아서 사진을 많이 찍을 것도 없었어. 뭐 계속 똑같은 데만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다 적어놨지? 뭐 적어놨는데? 여기 있다. 화면을 바꿔가지고 깔끔한 화면. 아! 내 캠이 없으면 안 되지. 짜잔! 너무 작나? 괜찮죠? 뭐 이 정도 크기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여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장 안 찍었어요. 많이 안 찍어서 다 보면 다 중복 사진들 개 많아. 영상. 이건 뭔 영상이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준대? 잠깐만. 노래 끄고 나 뭐 보여준대? 내가 뭐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뭐 찍은 거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준대요? 보시면. 길가에 차가 없어요. 길가에 차가 안 되어 있어. 이런 흰줄 있잖아요. 흰줄 보시면 이런 흰줄 같은데 보면 한국에는 이런 흰줄에 걸쳐가지고 차 대놓은 사람 개 많은데 다 이렇게 집 안에 차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대.
길가에 차가 안 되져 있대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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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집마다 주차장이 이렇게 조그만하게라도 다 있습니다. 맞다. 집마다 주차장이 다 있더라고. 일본은 희한해. 불법 주차해 놓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 신기한 게 문제가. 진짜 한 대도 없어. 길가에 진짜 불법 주차된 차량이 한 대도 없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흰 줄에 막 차 막 이게 다 대도 있잖아요. 막 여기 한 대도 없어. 집마다 다 조그만하게 주차장이 다 있어요. 되게 신기했어. 이거는 영상 편집용으로 찍은 건데 보이는 게 없는데? 뭐야 뭐 한 거냐면 이게 그건 그냥 그 빙글빙글 돌면서 찍은 거. 이거 영상 편집용으로 찍은 건데 눈 아프다. 치웁시다. 그냥 번잡한 데서. 이건 뭐냐면 그 야간에 그 맨션이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좀 노이즈가 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니었어. 막 엄청 뭐 간지 났어. 이게 개간지나 이거 맨션이. 이거는 뭐냐면 그거 그 일본의 오락실을 갔는데 그 뽑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기계로 퍼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이 기계가 퍼서 넣으면 그게 밀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서 되는 구조인데 직원들이 이 땅으로 놔둬. 그러니까 물건을 앞에다가 다 쌓아두고 이 무슨 봉이야 이거 가지고 막아놔요. 미친 이거 안 떨어져. 그러니까 뽑을 수 있으면 다 뽑아놔라는 거야. 근데 이걸로 막아놔가지고 우마이봉인가 이걸로 막아놔서 안 떨어져. 옆에서 하는 사람 봤거든요. 옆에서 뽑은 사람 봤어요. 봐봐 우마이봉으로 막아놨어. 이게 밀면 한 단씩 떨어져요. 근데 이 우마이봉이 막아가지고 개 많이 떨어뜨려야 이게 겨우 떨어져요. 거의 뭐 봐봐 옆에 사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한 단씩 밑으로 떨어져.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봐봐 떨어진다. 아 엿 먹어라 멈췄다. 개한테. 개치사에. 이거는 오락실에. 와 진짜 일본 오락실 개신기한 게임기 개 많아요. 막 그 삼국지 카드 같은 거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피파 카드 넣고 막 딱 슉슉 막 바꾸고 막 조이스틱을 팍팍팍팍 하면 막 포지션 배치 슉슉슉슉 바꾸면서 그 뭐지 FM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이상한 롤 같은 거 있죠.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도 오락실에서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막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막 이상한 터치 스크린 이런 것도 있고 막 팍팍팍 하면 막 막 개신기한 게임이 개 많아. 봐봐 이상 여기 보시면 롤같이 돼 있죠. 약간 롤같이 막 타워 3개 있고 이렇게 싸우는 구조. 보면 카드 있고 막 그래 귀신이 같은 게 많았는데 나 일본을 와서 못했어요. 막 영웅이 썰어버리잖아. 오 개신기한 게임 많았어. 금방 보여주다 말한 거 제대로 못 본 거 사진으로 찍은 거야. 이거 이따구로 쌓아놨어요. 나 이거 열어가지고 쌓는 거 바로 앞에서 봤어. 아 진짜 거의 장인의 손길로 쌓고 있더라고요. 직원이 저거 열어가지고 장인의 손길로 이렇게 절대 안 넘어지게 쌓고 있어. 어떻게 뽑아란 거야. 요 그 인형 뽑기들도 하나씩 여기 밑에다가 걸쳐놔요. 밀어서 떨어뜨릴 수 있게 하나씩 다 걸쳐놔요. 모든 인형 뽑기기들에 다 이렇게 하나씩 걸쳐놔. 이렇게 밑에 다 하나씩 걸쳐놔. 보면 이런 거 박스도 이 부분에 끄트머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옆에 플라스틱으로 막아놨죠. 오른쪽으로 못 밀게 왼쪽으로만 떨어뜨릴 수 있게 해놓고 이렇게 걸쳐놔요. 봐봐 다 걸쳐놨어. 하나씩 다 걸쳐놨어. 보면 이 미친 이거
피규어도 이렇게 뽑을 수 있어. 피규어도. 와 이거 여기도 하나씩 다 걸쳐놨잖아 밑에. 봐봐 이거 완전 장인의 손길. 여기 걸어가지고 여기는 타이어를 고정시켜가지고 플라스틱 구조물 쌓아가지고 여기에 걸쳐놨어요. 오케이.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약 올리는 것처럼 저렇게 걸쳐놨어. 한번 뽑아봐라. 와, 인형들도 다 걸쳐놨잖아 이렇게. 귀엽죠 근데. 피카츄 개귀여. 피카츄 귀여운 피카츄 엄청 많아요. 약간 퀄리티는 좋더라고요. 퀄리티는 좋아.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신기한 그런 게임기 삼국지.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그 카드 같은 거를 해가지고 여기에 카드를 놓고 뭐 버튼 누르면 막 이렇게 막 포지션이 막 바뀌고 그래요. 막 옆에 하는 사람 거 봤는데 개 신기하게 막 유희왕 하듯이 막 카드 팍팍팍팍팍팍 하나 버튼 팍 누르면 딱 포지션 팍 바뀌고 막 그래. 아우 장난 아니더라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막 조타석 같이 생긴 이런 컨트롤러도 있고 이거는 슈팅 게임 같은 건데 아, 안 해봐서 몰라. 그리고 이거는 그 문방구 그 제가 아까 지어지는 그거하고 공책 샀던데 문방구 거기서 산 건데 그 이 문방구가 좀 유명한 데던데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데 저 다이소라고 해야 되나 모닝글로리 약간 그런 데처럼 알파몰이 좀 더 적당하려나요? 알파몰보다는 훨씬 큰 느낌이었어. 이런 신기한 거 엄청 많이 팔아. 일회용 그 카메라도 팔고 아직 그것도 팔아요. 이게 무슨 카메라지? 이렇게 탁 하면 나오는 거 그 이름 뭐였지? 폴라리스? 폴라리스도 아직 팔고 있어요. 이게 아까 샀던 고양이. 우리 벚꽃 아까 야간 보여줬던 그 맨션 앞에 벚꽃 핀 거 비 오고 나서. 그리고 이 구조물 이거가 어디 있는 거냐면 어디였지?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 번화가 있는 구조물인데 그지같이 생겼어. 그지같이 생겼어. 구조물이 그지같이 생겼어. 이케부쿠로. 오, 폰카로 찍었는데 화질 좋다. 확대해도 화질 좋으려나? 오, 생각보다 화질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건 초밥. 일본 가서 먹었던 초밥. 18,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1.5인분. 맛은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일본의 초밥은 와사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톡 쏘는 와사비가 아니고 일본 와사비가 그 막 말로 들으면 막 약간 달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 달았어. 그러니까 톡 쏘는 맛도 있는데 한국 와사비는 그냥 톡 쏘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달면서 약간 부드러운 쏘는 맛? 그러니까 막 코 막 메워가지고 막 아씨 막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부드럽게 넣어먹으면서 그 와사비 약간 부드러운 이런 톡스러운 맛이 느껴져요. 오 맛있더라고요 초밥이. 초밥 이거 아까 구조물 다른 구도에서 찍은 거 정말 그지 같죠? 오 뭐 이딴 구조물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포카리 스웨트 이거 젤리예요 젤리. 나 처음에 이거 포카리 스웨트 젤리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쪽 빨아먹은 건데 형태만 이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젤리였어 젤리. 그리고 보시면 제가 전철 있는 데서 못 찍었거든요. 이건 약간 KTX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철 있는 곳에도 제가 찍고 싶었는데 거기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찍기가 좀 그래서. 근데 일본이 그 지하철 전철? 그러니까 거긴 지하철이 없어요. 전부 전철이야. 지하로 안 뚫어놨어. 그러니까 전철에 이게 없어요. 안전장치 이게 없어. 이거 원래 우리나라 KTX도 없는데 이건 KTX 일본의 KTX라고 보면 되는 그런 데서 찍은 거거든요. 그거 말고 그냥 일반 전철에도
이게 없어요. 가림막이 없어. 그냥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게 돼 있어. 그냥 가림막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개 많고 밀리면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사람이 개 빼곡한 곳에도 가림막이 없어요. 밀려서 떨어지면 뒤지는 거야. 밀려서 떨어져서 전철이 온다가 뒤지면 돼요. 진짜 개 위험해. 사람 막 빼곡해가지고 밀지 마세요 하는데 막 씨, 말 앞에 막 가림막도 없는데 전철 막 오고 퓨 오고 있고 장난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비행기 탈 때, 이건 기내식 갈 때, 올 때는 고기 먹었는데 고기 개 맛있어, 존맛. 대한항공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내가 왜 이거는 안 보여줬지? 이거 왜 안 나오지? 사진이 번호 숫자가 뒤라서 그런가? 이거는 일본의 약간 용산 전자상가 같은 야 B급 카메라는 B급 카메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상가인데 약간 메이커 전자상가인데 약간 체인점 같은 전자상가?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대도시 같은데 여기는 이케부쿠로에 있는 B급 카메라라는 데인데 가봤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로지텍이 로지쿨이라고 돼 있어. 일본에는 이미 로지텍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똑같이 못 쓰고 로지쿨이라고 돼 있어요. 로지텍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었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나 이거 있잖아요. 나 이거 있잖아요. 로지텍 보시면 근데 제 거는 로지텍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일본 거는 로지텍이 아니고 상품명이 로지쿨이다 보니까 너무 사고 싶었어. 간신히 주체했어요. 가격을 보고 15,840엔이라서 가격을 보고 마음을 추슬렀어. 내가 살 것이 못 되구나. 이미 있는데 이미 지금 두 개나 있는데 하나를 더 사면 내가 미친놈이지. 저거 상표 하나 보고 살려다가 진짜 참았어요. 진짜 저거 보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한정판? 나 로지텍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로지텍이라고 적혀있는데 마우스에도 저거는 뜯어보면 여기 로지쿨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와 너무 사고 싶었어. 결국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키보드, 이거는 기계식 키보드인데 일본에는 토프레라는 곳에서 나온 해피해킹하고 마제스터치라는 이런 기계식이 아니고 이거 무접점이에요. 무접점 제품인데 이 키보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품들이 유명해요. 무접점 좋아하는 사람들은 써요. 물론 저는 무접점 극혐이라서 안 써요. 리얼포스라는 제품도 있고 마제스터치도 있고 뭐야 또 아까 뭐 했어? 하나 말했던 거. 하여튼 그런 무접점 제품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한 30% 정도는 싸요. 우리나라 개비싸거든. 우리나라 한 30만원 하는게 여기 가면 20만원 밖에 안해요. 똑같은 제품이. 그래가지고 살라고 하다가 저는 무접점 극혐이라서 안 샀거든요. 저 무접점 개싫어하거든요. 저거 키감 너무 싫어가지고 저 취향 엄청 관리하는데 저는 안 좋아하는 키감이라서 안 샀습니다. 극혐이라서 다행이야. 가격 봐요. 43,000엔 43만원, 27,000엔 30만원, 22,000엔 25만원, 25만원 25만원 막 가격 부모님 출타하셨어. 가격 개비싸. 이거 한국 들어오면 이거 막 20 이거 30만원짜리가 막 40만원 45만원 해요. 우리 한국 들어오면 필코 마제스터치 토프레 리얼포스 핑크축이라는 것도 있대. 핑크축 키감 그지 같았어. 약간 키압이 높은 적축 같은 느낌이었는데 흑축하고 적축의 사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핑크축이라고 있었어. 쓰레기 같아서 쓰레기 같았어. 그리고 메인보드, 뭐 흔히 볼 수 있는 메인보드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컴퓨터 제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비쌌어요. 살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 가격이 비싸서. 그리고 내가 보여줬던 240Hz짜리 모니터 가격 81,800엔. 우리나라에 이거 80만원짜리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80만원짜리야.
85만원짜리에 85만원짜리 이거 나중에 돈 다시 모이면 살라고. 지금 바로 살라고 하다가 통장 잔고를 보고 아 지금 살 것이야 못된다. 일단은 제가 살려고 구매 예정 중인 상품이었었는데 가격이 개비싸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마인크래프트가 띄어져 있는데 한번 화면을 쓱 돌려보고 아 이건 사야겠다 라고 느꼈어요. 개좋아. 와 진짜 144 제가 144 쓰고 있잖아요. 144하고 비교가 안 돼. 거의 뭐 세상을 게임 화면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개부드러워. 개부드러워 진짜. 부들부들함이 장난 아니야. 저걸로 오버워치 하면 마치 내가 정크래시고 정크래시지 내가 된 경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장난 아니었어. 저거 무조건 살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19세인가? 이거 19세 같은데. 이거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옷 안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19세 아니에요? 일반 그냥 우리 이마트 있죠? 이마트 같은 데처럼 에이온이라는 그런 마트가 있는데 그런 마트에 이런 코너가 따로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유희왕 카드 같은 이런 카드를 있는 코너가 있어요. 카드하고 막 피규어 같은 있는 코너. 신기해가지고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장난감 코너만 있지. 그리고 이거는 쿠!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그 쿠! 여기는 아직까지 캐릭터 귀여워. 그리고 일본 갔을 때 또 신기한 거 하나 더.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물건 계산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진짜 신기한 게 물건을 사는 데가 물건을 고르는 데가 막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 물건을 고르고 보통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막혀있는 구조에 물건을 고르고 뭐 여기가 출입구라고 치면 여기는 뭐 경비원 같은 거 서 있고 삑삑삑삑삑 하는 거 그거 있고 여기에 카운터가 따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여기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카운터가 따로 있잖아요. 일본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카운터 따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일단은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출입구가 있어요. 여기에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를 들어가 물건이 이렇게 전시가 다 돼 있어요. 이 출입구는 말 그대로 우리 이마트나 그런 그냥 제일 처음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아무런 그런 뭐 삑삑거리고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 나다니는 그 출입문이에요. 여기 있는 출입문이 계산대가 이런 식으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이거 출입문 들어와서 그냥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고 다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물건을 여기서 들고 이렇게 튀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는 구조예요. 계산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계산 안 하고 나가도 전혀 이상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계산대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문 나가기 전에 계산대가 있는 게 아니고 계산대가 따로 있어. 개신기해. 모든 데 다 가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큰 마트만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슈퍼를 가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계산대를 안 거쳐도 그냥 출구로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물건을 사고 물건을 결제를 안 하고 그냥 나가도 상관없는 구조로 돼 있어. 구조가 개신기했어. 근데 이거 뭐 도둑이 크게 없으니까 이런 구조로 맞는 거겠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 나 또 찍어놨던 거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없나? 잠깐만요. 나 이거 화면 좀 바꿨다가 사진도 갖고 올게요. 와 진짜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냥 신뢰를 기반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신뢰를. 아 여기 아직 안 갖고 온 거 또 있네. 안 갖고 온 거 또 있어.
잠깐만 이거 사진들 좀 들고 갈게요. 오케이. 다음. 다운로드. 다운로드 됐어요. 일본인들은 영어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다운로드. 왜 이렇게 다운 안 돼? 어, 됐다. 다운다 됐다. 보여드릴게. 어, 이거는 뭐냐면 아, 그래. 아까 신기한 거 하나 더 보여준다고 했죠? 이거 이게 뭐냐면 그냥 아파트 밖이에요. 아파트 문 옆. 문 옆이에요. 집안이 아니고 아파트 복도 있죠. 우리 아파트 복도에 있는 뭐 소화전 비슷하게 돼 있는 소화전 위에 그냥 거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데다가 우산을 다 걸어놔요. 집안마다. 그러니까 집안에 우산을 안 놔둬요. 그러니까 들고 가려면 누구나 들고 갈 수 있게 그냥 우산을 그렇게 놔둬요. 밖에. 근데 신기한 거는 아무도 안 들고 가. 몇 날 며칠을 지나도 아무도 안 들고 가 저거. 우리나라였으면 앞에 우산이 걸려있다 진짜 한 시간이면 없어지는데 아무도 안 들고 가 저거. 와, 개신기했어요. 와 진짜 개신기한. 집집마다 이렇게 우산을 다 걸어놔요 앞에. 근데 아무도 안 들고 와요. 진짜 신기했어 진짜. 신뢰가 사람들을 그렇게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 남을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런 사소한 거라든지 등등에서부터 남 거는 절대 안 건드려요. 진짜 남의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건드려. 난 일본에 개인주의가 발달했다길래 해봤자 뭐 어떻겠어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어요. 그냥 남을 신경을 아예 안 써. 진짜 남을 신경을 안 써 그냥. 남이 뭘 무슨 짓을 하든지 신경을 안 써 그냥.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광고판 지하 전철의 광고판인데 광고판 이게 엄청 낮아요. 내 머리에 물론 제 머리에 닿지는 않습니다. 한 이 정도? 175? 180? 한 그 정도만 되면 닿을 수 있는 정도 높이의 광고판이 있어요. 사람이 머리를 쓸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높이의 광고판이 있어. 광고판 높이 개 낮아요. 너무 낮게 설치해놨더라고. 약간 좀 더 높이 설치하지. 왜 이렇게 낮게 설치했지? 그리고 담배. 그냥 길거리에 그 일본에 또 자판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길거리에도 자판기가 개 많은데 담배 자판기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담배 자판기가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신분증 같은 종류를 찍는 건 안 보이던데 돈만 넣으면 그냥 살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냥 자판기가 길가에 있어요. 오, 그냥 길가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거 인증하는 그런 부분은 안 보였어. 돈 넣는 거밖에 안 보였는데 그냥 있어. 오, 성인 인증 해야 된다고요? 안 보이던데? 나 아무리 찾아도 성인 인증 해야 되는 거 안 보이던데? 돈 닫는 거, 물건 나오는 거, 돈 나오는 거 세 개밖에 없던데 그게 구멍이. 아 신분증 필요해요? 그래? 어떻게? 나 세 개밖에 안 보이던데 구멍이. 있는가 봐.
있다고 하니까 파스포라고 담배 전용 신분증 필요해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난 왜 못 봤지? 그 구멍이 다른 구멍을 못 봤거든요. 아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학생들이 마음껏 뽑아가도 상관없게 그냥 돼 있구나. 학생들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저렇게 막 설치를 해놔도 학생들이 담배를 절대 뽑아가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아, 나 그 정도까지 되면 진짜 여기 일본은 진짜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 그건 아니구나. 아 그건 아니네요. 그리고 편의점도 보면 웬만한 필요 먹을 것들은 다 있어요. 아 그냥 편의점 가면 진짜 먹고 싶은 거 찾으면 다 있어. 편의점이 웬만한 식당보다 맛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식당 몇 개 가봤는데 웬만한 식당보다 편의점에서 파는 게 더 맛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식당에서 먹기 힘들 때 편의점을 가잖아요. 근데 일본이 자 먹어봤는데 그냥 편의점 게 맛있어서 먹어. 편의점 거 개맛있어요. 식당 갔던 거 중에 반 이상 내가 갔던 그 식당 중에 반 이상보다 편의점에서 먹었던 게 다 맛있었어. 와 편의점 개맛있어. 이제 보면 막 개많아요 종류.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돼. 개많아 편의점에.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냉동식품을 이거 뚜껑을 안 닫아놔요. 뚜껑이 닫혀있어야 냉동이 될 텐데 아이스크림하고 냉동이 뚜껑이 안 닫혀있어요. 어떻게 이게 전기비가 관리가 되나 모르겠어. 아이스크림 녹을 텐데. 아니면 전기비 안 들이고 이게 열 순환되는 구조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뚜껑이 안 닫혀있더라고. 그리고 편의점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고 막 튀김도 팔고 그러니까 어묵 이런 것도 팔고요. 튀김도 파는데 튀김 못 찍었네. 튀김도 팔아요. 튀김도 팔아. 개맛있는 거 개많아요. 진짜. 여기 보면 뽀끼 있죠. 우리 옛날 우리 학교 앞에 팔던 뽀끼 있잖아요. 그런 뽀끼도 있어요. 막 ABCD 이런 거 있죠. 이런 뽀끼도 있어. 이게 편의점 세븐일레븐이에요. 우리 흔히 보는 세븐일레븐이에요. 똑같은 세븐일레븐 거기 근데 있는 물건이 차이가 다르죠. 제가 먹었던 도시락 중에 하나 데리야끼 뭐 같았는데 또 먹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걸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피면 우리나라 흔히 양념 돼지고기 구워 먹잖아요. 그 맛 나요. 식당 가서 구워 먹는 양념 돼지고기가 좀 얇은 느낌? 개맛있어. 진짜 또 먹고 싶어요. 사올 수만 있습니다. 저거 사오려고 했어. 개맛있어요. 이 밑에 밥 깔려있거든요. 전자레인지 데프고 이거 한 점 먹고 밑에 있는 밥 이렇게 퍼먹고 한 점 또 먹고 밥 먹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대형마트에서 한 컷? 다른 대형마트는 크게 다른 건 없어. 대형마트는 우리나라 뭐 홈플러스나 이런 거랑 비슷해요.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 도미노 피자도 큰 차이 없을 거. 가격은 졸라 가격 개 비싸요. 진짜 가격 개 비싸.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있어. 맛은 맛인데 가격 너무 비싸. 우리나라도 똑같죠 피자는. 편의점에 있는 것들. 지포 종류 엄청 깔끔하게 포장돼 있죠. 안주 종류 물도 이게 탄산수라고 들었는데 맛이 다 있어. 막 복숭아 맛, 레몬 맛, 오렌지 맛 이런 우리나라도 있지 않나 이거는. 안 먹어봤어요 저는. 저건 안 먹어봤어. 나 탄산수 별로 안 좋아해서. 전 이거까지가 지금 제가 일본 갔다 왔던 게 끝인가? 끝인 것 같대. 다른 거 더 있는 거 같은데 설명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지금 제가 50분 동안 시부리고 죄송합니다. 50분 동안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버워치 오랜만 해야죠. 오버워치 하러 갑시다. 일본 갔다 온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도 여기까지만 올라갈 거예요. 오버워치 하러 갑시다. 맛있어요. 탄산수 아니에요? 그래?
아! 제일 중요한 거 말 안 했다. 나 지금 옆에 적어놓고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몇 개만 말할게요. 노래 다시 틀자. 몇 개만 더 말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적어온 게 있어요. 아 진짜 말하려고 적어온 게 있어. 적어온 게. 그... 아 노래 그지 같네. 깔아두고 그리고 아 모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모자를 진짜 안 써요. 모자 쓴 사람 나 이때 한 10명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 거기에 4일인가 5일인가 있었는데 모자 쓴 사람은 한 10명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모자를 안 써요 사람들이. 모자를 안 쓰고 다녀. 아니 우리나라면 그런 지하 전철역이나 이런 데만 가도 모자 쓴 사람이 널리고 널렸는데 모자를 안 써요 사람들이. 모자를. 근데 마스크는 걔 많이 써. 한 5명 중에 한 명이 마스크 쓰고 있어요. 마스크 이거 이 마스크 그 하얀색 마스크 막 혹시 공장에서 쓰는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어? 막 베인도 아니고 그딴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얀색 마스크 그런 종류 거의 다한 5명 중에 한 명은 마스크 쓰고 있어요. 마스크 개 많이 쓰고 있어. 그리고 또 뭐지? 아, 밥이 엄청 짜요. 그러니까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짜요. 그러니까 제가 라멘집 가가지고 라멘을 한번 먹어봤었는데 라멘 먹고 진짜 실망한 게 뭐였냐면 짜고 느끼해요. 짜고 느끼해요. 나 일본이 담백하게 먹다길래 간이 약한 건줄 알았거든요. 간이 약한 게 아니고 다른 추가된 게 없는 거지. 짜고 느끼해. 진짜 그냥 짜고 느끼해요. 와, 대실망했어. 라면 먹고. 진짜. 그리고 아까 뭐 일본인 관련해서 또 말할 거가 뭐였냐면 엄청 조용해. 지하철하고 엘리베이터가 특히 엘리베이터에 사람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밖에 서 있다가 말하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내릴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휴대폰으로 뭐 하여튼 뭐 아무 그냥 소리가 안 들려요.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리락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그 그래 지하철도 조용해요. 지하철 똑같이 조용해. 아, 물론 조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엄청 조용합니다. 엄청 조용해. 진짜 조용해. 개조용해. 그리고 또뭐 있지? 아 지하철 의자가 개푹신푹신해요. 거기 누워서 잘 수도 있을 정도로 밑에 이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그 우리 시몬스 침대 같은 거 있죠? 그막그 침대 막 스프링 또잉 또잉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전철 의자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막 이거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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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튀어요. 개푹신푹신해. 막 라텍스 깔아놓은 줄 알았어. 거기 누워서 자도 되겠더라고요. 씨, 장난 아니었어. 우리 집저 간이 침대보다 더 푹신푹신해. 진짜. 그리고 또뭐 있지? 아, 패션. 아, 패션 가서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공항에 딱 도착하고 내렸어요. 내려서 그 전철을 타고 이제 좀 복잡한 데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전철인들 딱 갔는데 사람들 패션이 어떻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패션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충격 먹었어.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하던 패션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하던 패션을 거기서 하고 있다고. 충격 먹었어 진짜. 뭐지? 90년대에 온 건가 내가? 뭐지? 잘못 본줄 알았어. 근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가 타임머신 타고 온줄 알았어요. 분명히 주변은 최신식이야. 근데 사람 패션이
90년대야. 근데 그 사람 좀 북적북적한데 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 반반이에요. 진짜 최신식 패션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막 홍대 막 이 정도 패션까지 가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다 90년대 패션이야.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그 중간이 없고 90년대하고 2010년이 공존해 있어요. 2000년대 패션이 없어. 90년대 2010년 두 개 패션밖에 없어요. 패션이 사람들 패션이 두 개로밖에 없어. 극과 극이야. 오 진짜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거 이거는 그 사는 데 가봐야 할 텐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뭐 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일본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싸그리 다 넣어서 하면 버려도 돼요.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안 판대요. 그런 게 없대. 그냥 음식물 쓰레기도 싸그리 일반 쓰레기에 다 넣어서 그냥 버리면 된대. 그러면 알아서 다 한대요. 나 어떻게 분류하는지 모르겠어. 음식물 쓰레기랑 그런 일반 쓰레기 어떻게 분류하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랑 막 종이랑 휴지 막 이런 거 그런 쓰레기 다 그냥 해서 다 버려.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막 최신식으로 막 기계가 막 하나? 아니면 그걸 막 막 갈아 가지고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버려도 된대요. 분리 수거 같은 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말고 일반 쓰레기 종류랑 뭐 음식물 쓰레기랑은 따로 구별을 안 하는 것 같았어. 아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봉투도 안 판대요. 그런 게 없대. 끝이다. 진짜 끝이에요. 저 이제 오버워치 하러 갈 거예요. 유튜브분들 유튜브분들 화면 여기 띄워드릴게요. 유튜브분들 제 이 모습이 낯설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방송할 겁니다. 아 근데 귀가 땡기네 이렇게 하니까. 나 헤드셋 쓰지 말고 이어폰 쓸까요? 나 이거 마스크 쓴 상태로 헤드폰 쓰니까 귀 개 아픈데? 아닌가? 아 여기가 쪼이네. 여기 고무줄이 개 쪼이네. 됐다. 이렇게 조금 자주 할 수도 있어요. 내 심심할 때마다. 오버워치 하러 갑시다.